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권에 영향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에 분노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조 신전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였다. 그가 하루는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었을 줄 압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 일로 그 도시가 온통 소란해졌으며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주장으로 달려갔다. 그때 바울이 군중들 앞에 나가려고 하자 신자들이 못 가게 말렸고 또 아시아 지방의 로마 관리 중 바울의 몇몇 친구들도 사람을 보내 연극장이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다. 한편 군중들은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저마다 떠들어대서 연극장 안이 야단 법석이었다. 그때 몇몇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군중들 앞에 내세웠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모두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며 변명하려고 하였으나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일제히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약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 마침내 서기장이 나와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의 수호자가 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함께 온 직공 여러분이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에 가서 고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모임에서 해결 짓도록 하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는 오늘의 이 소란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불법 집회에 대하여 우리는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표현할 수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신이 될 수 없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우상을 만들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분개하여 사람들을 모아 바울을 해하려고 하지만 서기관이 이치에 맞는 말로 군중들을 해산시켜서 바울 일행은 무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사람이 만든 헛된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표현 불가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유일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